2월은 아무래도 변동성이 계속될 것이고, 다만 유동성에 대한 얘기가 크게 문제되지 않는 한, 그 박스권의 흐름에서 흐름을 잡아갈 것이다. 위아래로 크게 흔들리는. 예,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그래서 오히려 순환매적인 그런 흐름들을 좀 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팀장님도 같은 생각이세요? 비슷한데요. 네. 이슈에 따라서 많이 흔들릴 가능성이 좀 높아요. 이게 월 후반으로 가게 되면 금리 이슈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좀 높고요. 월 초중반에는 결국은 이제 부양책하고 백신.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날 존슨앤존슨가 이제 임상 데이터를 발표를 했어요. 근데 이제 시장에서 정말 기대를 하고 있는 그 제약회사거든요. 왜 그러냐면 DNA 방식으로 이거를 처리를 하고, 예. 네, RNA 방식이 아니라 DNA 방식으로 처리를 해서 일단은 그 백신 자체가 변이가 안 돼요. 그러면 안전성이 좀 높죠. 네네. 그래서 사실은 100% 안전성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효율성이 사실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효율성이 50% 이상만 돼도 상당히 좋거든요. 그래서 뭐 72% 됐고 미국은 그다음에 남아공 쪽에 변종 바이러스가 있는 쪽 같은 경우는 50%대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보통 우리 독감 바이러스 우리 독감 주사 맞잖아요. 그게 40에서 60%거든요. 그러니까 그거밖에 안 돼요. 별로 안 돼요. 예. 그거보다 왜 그러냐면 그 독감이 되게 종류가 많잖아요. 그렇죠. 거기가 변종이 많잖아요. 예, 그 중에서 네. 이제 아 올해는 뭐가 유행일 거야라고 해서 그걸 받아서 그걸 가지고 혼합을 해서 그 주사를 맞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낮고요. 대신에 이제 그래도 뭐 66% 그 미국 같은 70%대 되니까 괜찮고 노바백스 같은 경우도 거의 한 90% 정도 효율성으로 나왔는데 노바백스 방식은 만드는 게 쉬워요. 하고 백신 접종 그 시기가 좀 더 빨라질 수 있는 이게 호재성 재료가 나오긴 했는데 일단 그게 이제 어떻게 바뀔지 이번 주에 월 초반에 그 이슈 그다음에 추가 부양책 이슈는 오늘부터 이제 시장에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. 네네. 일단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 초당파 의원들 중에 공화당의 중도 성향 갖고 있는 의원들이 이제 오늘 그 관련된 코멘트를 할 건데 6천억 달러 규모의 그 세부 내용을 할 건데 지금 알려진 거는 그거예요. 이게 2,000달러 그러니까 1,600달러 줬고 1,400달러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거를 이제 1,000달러로 줄이고 대신에 이제 전부 다 주는 게 아니라 그 예를 들어서 연봉 가계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좀 더 낮춘 소득 분위로 나눠가지고 네 소득 분위를 좀 더 낮춰서 네. 그 사람들만 주는 걸로 이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주정부라든지 뭐 이런 쪽 지원은 안 되고 그다음에 연방 실업급여 좀 올리는 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 400불인가 나오는 거 그거 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좀 지원하는 거 그다음에 백신 접종이라든지 그 배송 그거에서 1,600억 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6천억 불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. 근데 이건 협상의 문제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이번 주에 펠로시 하원 의장이 그 하원에서 이제 그 1조 9천 달러어치를 통과를 시킬 거예요. 네네. 통과시키면 이게 상원으로 가거든요. 네. 그럼 상원에서는 원래 예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60표 이상인데 그 상원 예산위원장 버니 샌더스 의원이 이거를 조정권을 발표를 해버리면 50석 과반수만 넘으면 돼요. 그러니까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시죠? 그렇죠. 그거 가지고. 근데 이제 향후에 그 정치적인 여러 가지 뭐 나중에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내용들도 있고 되게 많기 때문에 이거를 협상을 할 거예요. 그리고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번에 지난주에 1.9조 달러에서 좀 줄어들 수는 있다라고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협상 가능성은 여전히 있죠. 그런 기대가 좀 이어졌고 그 이슈보다는 지금 현재 중국의 긴축 이슈가 일단은 수그러들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사실은 그 이슈가 나오면서 미국 시간의 선물이 거의 저점 대비 1% 이상 다 올랐거든요. 지금 상승 다 하고 있죠. 똑같이 나왔어요. 예. 지금 한 0.5% 정도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. 그러니까 뭐 시장은 그 부분을 지금 계속적으로 주목을 하고 있었던 거죠. 예,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슈가 우리나라 투자 시장에도 투자 심리도 개선이 되는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그 외국인의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좀 극단적으로 바뀌었던 요인 중에 하나고요. 사실 매도를 하다가 매수로 전환한 이슈가 그 이슈였었거든요. 그러니까 뭐 오늘 미국 시장이 이것 때문에 좀 상승폭을 좀 더 확대해 준다라면 내일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견고한 모습을 좀 보일 것 같고요. 대신에 이제 이 정도 선에서 보합권에서 이슈를 보이거나
또 하나는 뭐 일부 투기성 거래를 하는 종목들의 움직임이 더 격화될 수가 있어요. 이제 그리고 하나의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의 빈미가 될 수가 있거든요. 계속 그쪽에서 이슈가 나올 것이다라는 그렇죠. 생각이시군요. 그게 네. 만약에 급락을 해버리면 당연히 이제 시장은 견고한 모습을 좀 보이면서 상승을 할 가능성이 좀 높고요. 이제 우리나라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. 거기는 상한가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거 가지고는 움직일 필요도 없고요. 이제 그 이슈는 그냥 한 해 단순한 테마라고 보시면 돼요.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그 정도의 이슈다라고 그렇죠. 보면 된다는 그 의미가 별로 없거든요. 우리나라에서는 공매도 하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워낙에 헤지를 다 해놓고 있어서 뭐 걔네들은 거기다 또 뭐 미국 같은 경우 10배, 20배, 뭐 100배 이상 올라가는 그런 과정을 보였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던 거지 네. 뭐 2배, 3배 올랐다고 해서 걔네들 누군가 하나 깜빡하지 않거든요. 이제 전체적으로 그거보다는 지금은 현재 시장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. 그러니까 그 유동성의 긴축 이슈가 어떻게 되는지. 그래서 이번 주 내내 그 중국 인민은행의 그 유동성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네. 그 흐름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장의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별 영향이 없으면 견고한 부서를 좀 보일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또 인민은행이 갑자기 또 내일 뜬금없이 유동성을 흡수해버리면 시장이 또 요동을 칠 수가 있죠. 네. 예, 그래서 이제 내일도 여전히 이제 그쪽을 봐야 되고 볼 것들은 많습니다. 딱 포인트는 그거네요. 예전에 위안화 고지하면서 우리 시장 엄청 흔들릴 때 있었잖아요. 그렇죠. 계속 뭐 약세, 강세 이 얘기가 나올 때 시장에서 무지하게 영향을 받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9시 반에서 10시 30분 사이 움직임 좀 많이 보면서 그렇죠. 그때 좀 봐야 시장의 흐름에 좀 대응을 해봐야겠네요. 알겠습니다. 일단 이번 주에 가장 큰 포인트는 중국 쪽의 유동성 관련된 소식들을 먼저 정리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했습니다.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? 네. 키움증권 해외 주식 0.1% 수수료, 환율로 대 최대 95% 혜택 받자.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.